자, 인사나로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해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4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이 41번은 우리 요약집 4P부터 5P까지 있습니다. 그때 써놓으시고, 한번 요약집 5P부터 5P까지 봐보십시오. 자, 이 국토개법상 용어의 정의가 21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출제되기에 꼭잘 봐두시라고 그랬죠?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왜 틀렸는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아니고 일부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부가 틀렸고 일부. 그리고 마지막에 쭉 가서 도시 군 관리를 말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개발 밀도가 유일한 개발로 인하여 기반 수립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줄 것이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목적은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그래서 완화가 틀렸습니다. 강화. 이렇게. 특히 이 개발 밀도 관리기 지정 곳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50까지 강화 적용토록 법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 하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기간 지정할 때세 가지 용도 지역에다만 지정할 수 있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바로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해서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고자 지정하죠. 지정할 때, 마지막에 지정한다 할때 지정했다고 하면서 쳐보세요. 지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생각해 두셔야 되죠. 누가 지정할까요? 1. 국장, 2. 시도사, 3. 특강, 특특, 시장수. 오케이. 그래요.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지정자 드려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는데, 3번 가겠는데, 3번. 용도책이라 하면 토지용의 제한. 뭐 건축물 용도 지향,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 중복되게 이게 틀렸죠? 중복되게 이게 틀렸고 중복되게 아니라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래 이 용도적은 이 땅에다 보전 관리적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 또 다른 용도적인 뭐 농림적을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적 서로 중복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번 맞습니다. 보건 위생술은 지난주도 체크했는데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다.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우리설 이 세상 뜰뜨게 산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여기를 이용해서 떼야 됩니다라는 장사시설, 가축도 마찬가지죠. 도축장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 맞습니다. 5번은요, 광역 도시계획이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반을 지시하는 계획인가? 광역 시가 틀렸죠. 광역 계획관. 그래,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장소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거기 광역 도시계획 때요, 광역 도시계획 할때 광역에 따라 감추고 계획에 따라 감춰봐요. 그러면 느낌이 올까요?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관, 광역 계획관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알았어요. 광역 계획관은 법적으로 누구만 지정할까? 이거 지정을 하게 될때 광역도시수반대 지정은
누구누구 지정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만. 그래서 국토 이렇게 국토.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국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도지사만 이렇게. 자, 그다음에 42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요약집 40에 있습니다. 복합용도주 있죠. 이 복합용도주는 바로 특정시설의 입지를 복합적 토지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주와 복합용도주인데 이 복합용도주는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만 지정하게 됩니다. 바로 일일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리고 이 용도주구 중 또 이 용도주구도요. 복합용도주와 똑같이 특정 장소만 지정하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이 자연치락주구 있죠. 자연치락주구도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녹지적 할 때 녹, 그 다음에 관리적, 농림적, 제한의 보존적, 그리고 집단 치락주는 어디다만 지정을 하게 되느냐. 집단 치락주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계집 그랬잖아요. 계집.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만 지정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용도주는 특정 장소만 지정할 수 있고 아무데다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3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6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하면 용용용 기사집 이걸 쓰시고 그 내용을 확대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 1번은 용도적의 변경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맞습니다. 3번은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개. 여기에 속하거든요. 도로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니까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절대 아니다. 개발 밀도를 지정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는데 34페이지 있어요. 44번은 자, 각종 지역 등에서의 행위장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행위장 관련해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걸 행위자라는데 이 행위자는 뭘로 정하는 바에 따르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시행령. 그런데 이 용도적 중에서도 바로 이렇게 특정 용도적 내 특정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농림적인데 농림적 중에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다른 법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이 지정함에 따르냐?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이거 아셔야 돼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거기 나와 있죠?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그래. 그 페이지 그리고 여기 문제도 나왔을걸. 그래 거기 몇 번에 나왔느냐. 저기 2번 나왔죠. 농공단지. 농공단지가 딱 지정되면 그 장소 용도지 무슨 용도지가 됐든 농공단지 안에서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는가.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 그 장소가 뭐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불문하고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이 법을 따라
바로 행위자를 받습니다. 산허 입지 및 결함. 그래서 2번인가요? 2번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법의 이름을 수정해서 산업 입지 결함 법률.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 중에 말입니다. 다른 법인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이냐? 농림지역 중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래,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건축행위자이 가해지고, 농림지역 중에 만약 보전산지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초지가 지정되어 있는 땅이라면 초지법. 세 가지 법을 꼭 알아주세요. 농공 단위는 꼭 농림지역이 아니래도 관리지역이라도 뭐 무조건 이 농공 단위는 산업지역 결합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장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반드시 농림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법에 따라 행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은 농지법으로 수정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관리법이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한 법률을 삭제하시고 산지관리법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이 맞았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줄 거 봐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줄 것이고 이걸 행위자라 합니다. 약적으로 행위자. 그래서 같은 말로 행위자 안 쓰고 농림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으로 정함했다는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5번은 자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있다. 용도적 중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있다면 원칙은 이것도 용도지니까 이 안에서는 행위자니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르지만 이 안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항소가 지정되어 있다. 예컨대 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자연의 보전적 중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무슨 법에 의하여 행위자 받느냐? 수도법.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호 중 바로 그 지정문화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천연기념물 그 보호가 있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문화재보호법 둘 다.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이 해양 보호가 있다면 해양 생태 보호 및 관한 법률, 수산장 보호가 있다면 수산장 관리법, 이렇게 34페이지를 통해서 좀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5번은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이 틀렸죠. 자연공원법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따라 줄 것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따라 행위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냐? 거기다 씁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했다가 바로 도시 자연 공원구역. 여러분이 용도 결정인 도시 자연 공원구역 땅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안에 생기자는 도시 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볼까요? 45번은 우리 요약집 27쪽하고 29쪽에 있는 건데 이 용도지역 설명지역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요. 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은 도, 간, 농자, 주상공로, 보호생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법령에 규정된 영도지를 합니다. 또 법령에 규정된 영도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것 이해것은 신설 지정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이름을 만들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도지구는 이게 중요해요. 영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영도지구 이해의 것을 시도사 또는 디도상이 적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바로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는 세 가지를 조례로 거기다 줄 거예요.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경, 중, 특 이렇게 쓰세요. 경, 경, 중, 특. 경관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말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조례로 시도사, 대도상이 신설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요약집 40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40페이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걸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받으십시오. 3번은 정리했으니까 맞습니다. 4번이 틀렸죠? 이 고도류는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세 번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절대 세 번 지정할 수 없다. 그거 작년에 법 결정되면서 세분되어졌던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야 돼요. 중요해요.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됐다. 그냥 고도지구 이렇게 칩니다.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경관지구하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하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주 이렇게 있죠? 개발진주.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그걸 세 번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례로 세 번 할 수 있는 걸 놔놓거든요. 그래, 이 경관지구, 우리 요약지 보면은 세 번 지정할 수 있도록 바로 40일 하고 41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래도 뭐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약집 30쪽이 더 쉽게 그냥 공부하기 그럼 몇 페이지 다 써놨냐? 27페이지 다 써놨죠. 27페이지 다가 그냥 써놨으니까 세 번 할 수 있는 거 아셔야 돼요. 27페이지 표를 통해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영도적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아까 했죠. 이 중복지정 문제 영도지역은 영도지역 간에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영도지역하고 영도지역은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영도지역하고 영도지구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영도지구하고 영도구역도 서로 중복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도지역하고 영도구역도 중복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도지구하고 영도지구, 영도지구의 영도지구는 중복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아시죠? 그 내용도 우리 요약집 28페이지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중복지정 문제 꼭 다시 한번 무릇으로 정리되셔야 합니다. 28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46번 볼까요? 이것은 요약집 5페이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번이 틀렸죠. 4번을 보시면 기반시설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만은 이걸 7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그 중에 공간시설, 그 건물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공간시설.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 다섯 개예요. 공간시설에다 줄 것이고 다섯 개 써놓으세요. 공간시설은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가 그거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지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다섯 개를 꼭 기억하시고 뒤에 학교, 공공청사 있죠. 두 개를 묶어서 학교하고 공공청사를 묶어서 이것은 공공문화체육소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공공문화체육소에 해당하니까 답은 4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시고 특히 그 2번은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잘 받으십시오. 자동차 정류장은 6개를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머물러서 다시 가는 곳.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 헷갈려서 난 것이 3번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환경기술시설 5개는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죠. 5개 환경기술시설 5개는 지난주에 되어있습니다. 달달달 외우시라고 그랬죠.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 암기하시고, 47번은 36페이지 있는데요. 자, 용도적별 검표로 최대한 도가 가장 큰 적부터 작은 적순으로 바르게 다하는 것. 1번이 답이 아닙니까? 유통상업적은 중일육은 해서 중일육은, 상업적 하면 중, 1, 6, 9에서 9, 8, 8, 7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90, 80, 80, 70 금표율. 그래서 유통상업증 얼마예요? 80이죠. 그 다음에 주거적은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주거 10가지 딱 생각하시고 5, 5호, 6, 6, 5, 7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50, 50, 60, 60, 50, 70. 그래서 준 주거지니까 70%죠.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야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역은 녹지역 세 가지 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다 얼마입니까? 20%야죠. 자, 이 건폐를 우리 32페이지인데 그 표를 아직도 외우지 않았다면 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그 표에서는 함유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업적은 다 777, 전일중 공업적 다 777. 그 다음에 저 비도식인 보호생계농자는 20, 20, 40, 20, 20 이런 거 뭐 달달 되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갑니다. 이것은 32페이지하고 35페이지 있는데요. 용도 측에 관한 설명 틀린 거. 21번 맞죠. 전국토 도간 농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반면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다. 그 안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장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적 규정을 정하는가? 자연환경 보전적.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전적, 도, 관, 농, 자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미층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장 건폐 용적률 규정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관리, 농림지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도시역 내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 않는 지역이 있다라면 세부 용도로 정해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면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취하는가? 보전 녹지죠. 뭐요? 보전 녹지죠에 관한 건축물을 건축지한 건폐율 규정을 취하죠. 그 다음에 이 관리지역이 보전 생산 객가로 세분이 되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 세부 용도가 아직 정해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지한 규정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은 무슨 지역?
보전 관리적. 보전 관리적에 관한 규정을 채운다.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죠. 2번은 관리적 등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가 아니라 보전 관리적 그래야 되죠. 도시역 중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전 녹지적 그래야 되죠. 도시역은 보전 녹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답은 2번. 이때 이 미자가 들어간 지역 이런 데를 미지정지역, 미세분지역, 미세분지역 그랬죠? 미세분지역은 다 보전, 보전, 보전이죠?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능 보전이죠. 그리고 건폐율 다, 건폐율 다 얼마 적용합니까? 20% 이하. 미세분지역, 미지정지역, 20%. 용적률 다 얼마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용적률은 다 80% 이하. 제가 써놨잖아요? 요약지 보면. 요약지 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 그 페이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35쪽하고 관련해서 여러분 좀 그 박스 밑에까지 싹 꼼꼼히 읽어두셔야 돼요. 복사해가지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3번, 4번, 5번 있죠? 이것은 우리 요약집 32페이지잖아. 32페이지. 그래, 30페이지, 뭐 30, 뭐 1페이지라든가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맞았습니다. 3번은 암기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3번 지문 보면 관, 농, 농, 결정고시 안주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로 정서본다 그러려면 다섯 가지 떠나야 되죠?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전원 생각나요? 그게 떠나야 돼요. 그리고 4번은 공해수면 매력목적이 해당 매력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말이 다른 경우가 핵심 용어죠. 다른 경우에는 매력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주었나 맞습니다. 만약 같으면 달라지죠. 공해수면 매력구역의 공해수면 매력목적이 해당 매력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력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바로 준공인가부터 이와 유타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문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났지만 또 하나 간보농자 결정고시 이것도 떠올라야 되죠. 관리자가 있는 산림 중 보전산지 산지 합상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에 그 이 법에 따른 고시된 적은 그 고시에서 구분받더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 또는 자능의 보지로 결정고시된 걸로 된다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이것은 61쪽부터 67쪽까지 있는 건데 지구단위 객구역과 지구단위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맞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변경시할 때 도시공간으로 결정나고 지구단위 계획도 만들어서 최종 결정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2번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국장, 시도사, 시정서만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때는 도시역 내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 아닌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공간으로 결정고시했다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이 장소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구청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되는가? 3년 맞죠? 만약 3년에 결정고시하려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이 됐나 다음날에.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위반을 제안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해줬다면 이 결정고시로부터 지내지 원했던 사업이 있었을 건데 그 사업을 몇 년에 착수를 해야 하는가? 5년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 5년에 착수하자면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이죠. 5번은 3년 3년을 주시고 5년 5년에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4번은 맞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정비를 할 수 있는 땅에 전부를 뺐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4번은. 그 다음에 50번 보죠. 50번은 우리 요약집 68쪽부터 75쪽까지 있는 개발행 허가인데요.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계획과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균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생산녹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다 줄까 봐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균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그따 줄 것이고 그 땅이 어느 지역에 속하고 있으면 강화 완화를 다할 수 있냐 유보 용도죠. 유보 용도 지역에 속하면 강화도 완화도 다할 수 있어요. 그래 유보 용도 지역은 그 땅이 어디를 말하냐 이렇게 관리도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시역은 이렇게 개발용도 지역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고 공업적이 있으며 보전을 하자는 녹적도 있죠. 녹적은 다시 몇 가지로 쓰면 되나요? 세 가지 있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유보용도지역이라 합니다. 여기를 유보용도지역 그래요. 여기? 그래, 유보용도적인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도시군의 심을 가지고서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 했는데 그걸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처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여기를 이제 유보용도지역이 아니라 여기를 보호종도로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쪽에 그리고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존 이 지역을 보존용도라고 해요. 보존용도에서는 완화 안 되고 강화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1번 후반부 생산녹지역은요. 바로 보전용도의 지역이라고 해요. 보전용도죠. 보전용도죠. 보전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의 허가를 강화만 적용하지 완화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번. 우리 요약지 개발행 허가 기준 파트를 보면 그게 나오죠.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를 하나 써놓으시고 집에 와서 70페이지를 써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와서 70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집에 와서 무슨 소린가 이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멍 하면은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70페이지. 그 다음에 2번 너무 쉬웠어. 허가권자가 특광특특 시장원수인데 개발행 하면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기히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조건을 붙이려 할 때는 개발행 허가 신청 여기를 듣도록 되어 있고 맞고 3번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각 내용이나 성장관리방 내용원의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 내줄 수는 안 되고 어긋나지 않을 때만 허가 내줄 수 있다 맞고요. 4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 허가 받았네요. 사업 면적인데 그걸 오퍼스 범위에서 더 확대하려고 한다? 허가 받을 때는 이 정도만 개발행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더 확대한다? 이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했다 넘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확대했다 넘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축소한다. 이걸 이렇게 허가 받았는데 이 정도 안 하고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변경 허가 안 받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됩니다.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자, 5번의 말입니다. 이 개발의 허가 대상이 건공 토토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건축물로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허가된 국토협상 개발 허가 받은 거 한정해서 예를 들어 국토협상 개발 허가는 받지 않고요. 그리고 공사 들어갈 때 건축상 착공 신고하고요.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서 공사 완료되면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습니다. 사용승인 받으면 별도로 국토협상 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인데요. 이것은 81페이지 있습니다. 이 국토개법상 바로 세 가지 처분을 내리려 할 때 이 국장부터 구청장은 그 상대방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청문. 그래, 이 청문을 꼭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청문하면 요즘에 청문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청문이 뭔지 알죠? 상대방을 불러다가 의견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것이지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패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는 거예요. 억울한 점이 있느냐? 네가 할 얘기가 뭐냐 이거?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청문.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청문회는 잘못됐죠. 가서 막 윽박지로 패버리겠다 막 해서 막 돈이 찢어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청문은 억울한 거 할 얘기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좀 억울하다 그러면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청문을 꼭 실시할 대상이 세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기허, 니헌, 디귿입니다. 기허, 니헌, 디귿. 그래 이 세 가지는 달달 내와야 돼요. 국토부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 다 준비했어요. 사업하겠다고 실시기까지 다 작성 인가 받아왔어. 공사 딱 들어갔는데 법률위반 또 취소해버리네. 그러면 사업신고 박탈이거든요. 그러면 엄청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취소청을 하기 전에 먼저 꼭 청문을 시켜야 된다. 인가 취소.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의 허가를 받아왔어. 허가 받아 공사하고 있는데 뭐 법을 위반했다고 바로 취소해버린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꼭 취소하기 전에 미리 그 상대방 의견을 듣는 청문을 꼭 시켜야 된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 지정받아서 사업 준비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했다 해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그때도 꼭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달달 되어야 돼. 그것도 어려워요. 시험장 하면. 그래서 일단 취소가 꼭 보여야 된다. 첫째 조건은. 취소가 다 보이면 이제 깊게 들어가서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다. 이렇게 세 개를 암기하라고 했죠? 세 가지. 그래서 답은 2번. 52번 보겠습니다. 자, 52호면 바로 우리 요약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 법령상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서로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시설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우리 땅을 지금 도시군계획설로 묶어놨는데 풀어주세요 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 이거죠. 자, 틀린 건데 1번 이 토지 소유자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한테 풀어달라고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냐? 이방권자에게. 1번이 그거예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방권자. 그게 더 포인트. 이방권자한테 해제해 주세요 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방권자 신청 받은 앞도 3개월 내에 오케노를 알려줘야 된다. 1번 맞고요. 2번 이방권부터 해제 이반을 거부당한 토지수자 그 친구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결정권자에게. 2번은 결정권자. 이방권자한테 거절당해서 그럼 누구한테 한다고? 결정권자. 이렇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여러분 논밭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이 시내 외곽지도 땅을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이 시민을 위한 공원 만들겠다라고 공원을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 위반에서 딱 지났어. 그래서 도시군계획서 돼버렸네. 도시
군객실로 묶이면 결정 고시 넣으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용사채 안 내주죠. 그리고 나서 결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이방권자 이 시설을 이거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죠? 결정할 때 미리 입안하죠? 공원을 설치한 도시공간 입안할 때 관할 특광특특 시장소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죠. 특광특특 시장문수 그 다음에 국가기관 있으면 국장이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그 시군에 걸친 것은 도의사도 입안할 수 있어요. 이네들이 이방권자입니다. 이방권자가 입안을 해놓고 나서 이 자들이 입안했다면 이쪽에 이네들이 입안했다면 지네들은 지네들이 결정고시예요. 그리고 팔도돼 있는 시장 중 50만 명의 시장과 군수는 자기 시군에서 입안해가지고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했죠. 그러면 도의사 받아서 결정고시입니다. 이때 이방권자들 이렇게 입안하고 나서 결정고시에 이르면 이 안에서 사업을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집행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얘네들 언제까지 수립해야 합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될까요? 1. 배운 적 없다. 2. 3개월 이내다. 3. 5년 이내다. 4. 10년이다. 언제까지 할까요? 2번이 뭐 했어요? 나도 오 좋아서 맞았어요. 잘했어. 공부 많이 하셨군요. 3개월 내. 그래? 3개월 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뭐 도시및 주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특별법이란 법 등등 이런 법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면 2년에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 수립을 하면 좋은데 또 직무유기 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만약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된다면 단계별 집행을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잖아요. 1단계는 3년에 시행할 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하죠. 그래 이때 1단계 집행계획이 들어있다면 바로 3년에 사업을 할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이 들어있다면 3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3년 후니까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2단계 집행계획이 들어있었는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 바로 그것도 이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20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되잖아요. 알죠? 몇십 년이 지날까 하지 않았냐? 20년. 그래. 이렇게 결정고시 놓고 바로 10년 전까지 바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실효시까지 사업을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집행계획도 없는 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무유기 안 없는 땅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이것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한다고? 이방권자. 이방권자가 가면 며칠이면 답을 주냐? 3개월. 오케이, 노. 노 하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냐? 결정권자. 결정권자한테 하면은 오케이, 노를 몇 개월에 알려주냐? 2개월. 이 친구가 노 했다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해보냐? 최종적으로 국장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은 이렇게 해제 심사 요청을 받으면 결정권자한테 야 풀어줘라 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서 해제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오케이 이방권자 해제를 입안에 나가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줬다. 결정권자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제 결정을 해주겠다 알려줬다. 그러면 늦어도 언제까지 그 이행을 지출하냐? 6개월 이내에 끝내줘야 돼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5번 바로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53번 이것은 우리 요약지 94페이지 있는 건데요.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갔네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할 내용 중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따 줄 거예요.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이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따 딱 줄 것이고 그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뭐가 떠올라야 될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박수세수.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건 귀신도 잡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맞추겠냐고. 안 해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박수세순. 그래, 그것도 써놔요. 도시발굴을 진행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네 개밖에 없어. 박수세순. 이거 했잖아요. 근데 애우긴 해왔는데, 어디다 갖다 붙여먹어서 써먹을지 모르면 이거 하나만 해요. 짝지가 중요하거든. 짝지. 박수세순. 박수세순.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면 그 하나만 해요. 그래서 도시발굴을 진행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에 포함된다. 네 가지. 그래서 1번 보면 박 찾아가지고 네모. 2번 수용할 때 수용 줄 것이고 수였다. 네모. 3번은 가다가 셋째 줄 세입자에다가 줄 것이고 세였다. 네모. 4번 순환개발에다 줄 것이고 순했다. 네모. 그래서 박수세수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4번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 요약지 121페이지부터 122쪽에 있는 도시발채권입니다. 옳은 것이죠. 그래, 여러분은 121쪽부터 122쪽 파버려야 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죠. 자, 1번 보시면 도시발조합은 도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없죠.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사가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발조합은 그 말 지워버려요. 시도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시도사. 시도사는 이렇게. 그래, 시도사를 지방자산청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자산청이 시도사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발행 못합니다. 뭐 하려고 이거 발행하냐? 너네들이 사업할 때 도시발사 한다. 근데 저기 내포 신도시를 만든다. 그때 그 사업하려면 엄청 돈 많이 들어가겠죠. 땅 밀고 찍고 청사 짓고 하려면, 그쵸? 도청 짓고 하려면은 그때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 파는 겁니다.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설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것들 도시 군계 시사업인데, 이런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시도사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할 때 지 마음대로 발생하지 안 된다. 바로 몽땅 발행하자고 그 채무를 감당 못하면 지자체 부도나버리면 지자체 하나 부도하면 나라가 흔들흔들한다.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있는데, 이 지자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였어. 행정자치부를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행정안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발행해서 팔아보려면 이 정도만 발행해서 팔아도 됩니까? 갚을 때 이렇게 갚아서 처리해도 됩니까? 이율은 이 정도 주고 처리해도 됩니까? 라고 그런 내용을 승인받아라. 누구한테? 행정안전부장한테. 그리고 승인받아서 발행할 때에는 김영증권이 아니고 무기명증권 줘라. 등록기간에 등록해서 팔아도 된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해라. 지자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조례로 정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채권을 사갔던 사람이 바로 원금 받아갈 시점이 됐다. 상황에 도래했다면 빨리 찾아가라. 5년에 안 찾아가면 원금 시효로 소멸된다. 이자 찾아갈 상황에 도래했다면 2년에 찾아가라. 2년에 안 찾아가면 소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채권을 살 의무자는 바로 국토부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건공 토토토물이 있는데, 그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입과 지방사하고 바로 그 자들이 시행자 있을 때 그네들과 도곡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채권을 사야 되고, 그리고 이 채권을 사면 샀다는 증을 줘요. 증을 준다. 이걸 매입필증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매입필증. 그래, 매입필증을 딱 줘. 샀습니다라고 증을 줘. 그러면은 이 매입필증을 행정관청에다가 제출해요. 이를 샀으니까 나 의무 다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이걸 받았던 행정기관에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요, 바로 아까 상환일이 5년에서 10년 보는 조례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상환일이 도래하기는 함부로 안 내줘요. 그런데 내가 사할 의무자도 아닌데 내가 차고 이렇게 샀어. 그러면 그걸 입증하면 중도에 상환받을 수 있다. 내가 사할 의무자는 맞은데 내가 살
돈은 1억 정도만 사면 되는데 5억 사버렸다. 그러면 그 상한, 초과분은 반환 요구하면 반환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대. 알겠죠? 자, 그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국장을 지으시고 행정안전부장관. 3번은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하고. 4번. 4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틀렸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그 말 쳐버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조류청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조류청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조류청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조류청한다. 5번이 맞습니다. 됐죠? 자, 그걸 좀 파버리세요. 뭐 얼마 안 돼요. 요약해 보면 그것만 파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55번을 보시면 55번은 우리 요약지 91페이지 있습니다. 91페이지인데 자,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사유,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를 여러분은 외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머리에다 새겨두셔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고. 자, 안 보고도 그 박스가 그려야 돼요. 알겠죠?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 국가.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급이 같은 다른 부서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을 장이라 하거든. 장관급. 장관들이 요청하면 그때도 받아들여서 지정할 수가 있다. 국장이.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국가에서 운영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토지공사장 이렇게. 이런 자들을 공공기관한데, 공공기관장은 6명이 떠올라야 돼요. 토수는 갈철매 알죠? 알죠? 토수는 갈철매 중요한데, 토는 뭐예요? 한국 토지동사, 토수는 한국 수정사, 농은 한국 농사, 관은 한국 관공사, 철은 한국 철도공사, 철도공사, 그다음에 매입 공공기관. 이런 여섯 가지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은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국가 일을, 국가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한테 그의 장들은 지정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정부 출입관 두 명도 암기해야 되죠. 정부 출입관은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될 때 한해서만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개발할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투입하려고 만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것은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자치도라 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국가에서 도시발사할 때 특별히 거기서 보내려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 그거예요. 이런 총 8개 기관장들은 30만 정부터 이상 규모를 가지고 지정을 제안할 때에 국장한테 법적으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하면은 그걸 받아서 국장이 지정을 해주셔야 했는데, 여기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 도시발공사가 있다. 도개발공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방공사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방공사. 지방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킨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지자체장인 여기 광역시장이 지명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 친구는 국장한테 가지가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알겠나요? 그게 중에 지방사장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장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자들은 누구한테 지정 제안서를 내냐? 관할 시군구 장한테 내는 거죠. 그걸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요청자도 바로 저기 팔도에 있는 시장들, 군수들, 여기 구청장, 자치구청, 이네들도 요청자인데요. 이네들은 국장한테 요청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청할 때는 누가 요청해야 국장이 받아올 수 있냐?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넷째, 이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 여기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딱 걸쳐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일단 양 시도사 만나서 지정할 지를 협의해서 정한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구역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국장이 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된다. 그러는 것이고, 천재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국장이 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55번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국장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사유 틀린 거 몇 번 있나요? 3번이죠. 3번은 지방사장은 누구한테 제안서 된다고요? 시군구한테 되는 거예요. 시군구 장.
그래서 지방사를 지워버리고 아까 공공기관을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을 장을 집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을 암기하고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풀 수 있다 생각하시고 56번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